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일지라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금고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은 한번 잃으면 깨진 독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에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지금 당장의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은 일을 분단하라. 이것이 곧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늘 제자리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트고 이는 인생에 있어 든든한 비심이 된다. 상황의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항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둘 것이 없으며 절대 큰 그릇이 될 수 없다.